나에게 감을 보낸 연유가 무엇이냐? 선왕께서 승화하시기 전 드신 음식은 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종은 게장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다. 대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나에게 감을 보낸 연유가 무엇이냐? 선왕께서 승화하시기 전 드신 음식은 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감. 전하께서 제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웬 감이옵니까? 형님께서 통 입맛이 없으시다니 이거라도 갖다 드리거라. 형님이 좋아하시는 거다.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그 감. 그 감 때문에 승하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무슨 되도 않는 말을 짓거리는 것이냐?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김상궁이 찾은 책은 중국 명나라 의약서 본초 강목이었다. 설마 했는데. 놀랍게도 게와 감은 상극의 음식이었던 것이었다. 게와 감을 함께 드신 선왕께서 심한 고통과 설사에 시달리시다. 결국 의식을 잃고 승하하셨습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 게와 감을 함께 먹는 것은 독약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헌데 증명할 수 있겠느냐? 예? 내가 너에게 감을 주었다는 증조야 없질 않느냐? 설령 내가 너에게 감을 주었다 해도 형님께 개와 감을 드시게 한 자는 네가 아니더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목숨줄 오래도록 보존하고 싶다면 알아서 입단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와 감이 상극이란 사실을 진정 모르고 소인에게 주신 겁니까? 글쎄, 그건 하늘만이 알고 있겠지. 재위 내내 경종 독살 의혹에 시달린 영조의 진실은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미궁으로 남아있다.